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레위기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성경 안에서 66권 안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좀 과장돼서 말씀드린다면은 66권 가운데 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거의 절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이 다음에 언급되는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와 기초를 제공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성경인 출애굽기가 레위기에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가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그림으로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책이? 그건 앞에 책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근거와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책인 출애굽기가 완성이 레위기에서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사복음서, 마태와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설교와 비유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레위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지금 과장돼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절반가량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레위기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몰라도 역사서와 선지서와 출애굽기와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이 빠져버리게 돼요. 아, 왜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 여기서는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왜 여기서는 사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까? 라는 이해는 레위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놓치면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이해를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까지 좀 더 깊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은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율법주의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분법으로 구분할까요? 아닙니다. 레위기는 사실은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하셔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는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3분법으로 나눕니다. 거룩, 정결, 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3분법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정결.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입니다. 먼저 정결부터 살펴볼까요?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은 그런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쉽게 그 균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욕심. 욕심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욕심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욕심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죄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욕심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그건 갈망일 수 있는 것이에요. 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단어의 구약에 사용된 단어는 사슴의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아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삼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이분법적 개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든 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불안한 것이에요.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멍에 가운데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근거하면 이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고 삼분법으로 나눠지는데 정결은 하나님이 원래 상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세요. 거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요소와 연약함 때문에 그 정결의 균형은 늘 쉽게 깨어져요.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워서 뭐냐면은 그 적극적인 노력과 그 수많은 능동적인 노력과 의지를 일으켜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은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결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쏟아봐도 아무리 내가 애써도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정결을 유지할 뿐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쏟아본다 할지라도 그 정결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상태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노력의 결과는 단지 그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도 어떤 상황도 정결의 균형이 깨어진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노력을 더 쏟아보면 쏟아볼수록 허무함에 빠져요. 절망함에 빠져요. 내가 뭐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이 시간을 지키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나아질 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죄져요. 우리가 누구 죄가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요. 그러면 또 잘 자라세요. 그리고 그 얘기 해요. 그래서 다시 정규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균형이 꺾여져요. 그러면 또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또 절망하게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시간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요. 허무한 가운데 빠져요. 아, 이거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라는 것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 정결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예요. 누구도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단지 그 정결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결의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상태죠. 거룩, 정결, 부정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죠.